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8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1.51% 하락, 나스닥 0.86% 하락, 반도체 지수 1.32% 하락, 독일도 0.92%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발병이 점점 확산된다라는 우려, 그리고 실업률 1930년대 이후 최악의 9.4% 예상된다라는 OECD 발표 때문에 약간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그것은 그냥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실업률 안 좋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 더디고, 코로나 재확산되고 있고, 모르는 부분 하나도 없어요. 자, 나스닥 신고가 계속 갱신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지수 그리고 S&P 500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다만 다우존스가 아무래도 코로나에 좀 직격탄 받는 회사들이 많이 보진하고 있다 보니까 240일을 잘 못 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평상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뉴스를 다 배제해도 평상시와 그냥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냥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장에서 쇼크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 쇼크지. 그죠?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쇼크로 크게 작용하기 힘들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겠죠. 경기 회복이 더딜 것이다. 그리고 브라질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감염됐다 그럽니다. 예전에는 영국 총리가 감염됐었는데, 자, 그러한 부분들 이슈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플로리다 주에 많은 중환자실에 거의 환자들로 한계에 다다랐다. 뭐 호주 멜버른에서는 봉쇄령이 다시 발발했다. 이러한 악재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만, 각국 정부가 강력하게 경기 부양을 하겠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도 있으니까요. 시장은 그냥 반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수의 흐름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미리 겁먹고 너무 겁먹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그널이 있을 겁니다. 어떤 때 위험할 수 있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크게 운봉 떨어질 때, 월선 이탈하는 막 이런 큰 운봉이 떨어질 때, 시장이 지금 많이 흔들릴 수 있고 되게 위기가 올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이전에 뭐 조금 차익 실현, 워낙 우리나라 시장 빠르게 차익 실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차익 실현해 나간 것도 나쁘지 않고요. 큰 운봉이 떨어질 때는 비중을 확 줄이시고 하방에 대한 경계를 더 강화해 나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을 보면요,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이후 홍콩 보안법 의결하겠다라는 뉴스 나왔을 때 팍 빠졌거든요. 6% 가까이 빠졌습니다. 여기 맞죠? 헷갈리네요. 됐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보안법이 실제로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강하게 올라갑니다. 이거 6% 가까이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됐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지금 강하게 지금 랠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중국 위안화가 7.02 위안까지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아주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좀 좁혀놓고 보면요, 앞전 고점까지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양호한 상황. 일본도 그렇고 항셍도 그렇고 전일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죠? 추세를 다 돌려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환율도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환율도 1190원 단까지 밀렸다가 저는 좀 반등했습니다만, 환율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입니다.
아, 원화 강세, 달러 약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달러가 약세일 수밖에 없겠죠. 왜? 막 찍어내서 그냥 막 풀어버리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꽁이 반가 반가. 자, 여러 가지 뉴스는 좀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틱톡 등 중국의 소셜 미디어 앱 금지 방안 검토하겠다. 인도에서도 아마 금지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 7월 WHO 탈퇴 의사 확실하게 UN에 통보했다라는 뉴스 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대선 경쟁 벌이고 있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표는요,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바로 그날 WTO 다시 나는 가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선의 결과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좀 약세입니다.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다라는 전망이 많고,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감세 정책했던 것 다시 좀 어느 정도 환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식 시장에는 좀안 좋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전고점 인근까지 갭 상승했다가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미국 선물이 어저께 이렇게 쭉 빠졌거든요. 그 영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강하게 밀렸고, 지금 현재 잠깐만요. 블로핑 좀할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보안이 좀 걸려 있는 게 있었어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약간 강세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저께 좀 빠졌던 부분 얼마나 빨리 만회해내는지가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전일 실적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갭 상승 이후에 쭉 밀려버리는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맨 처음 설정했던 목표치에서 정확하게 밀렸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기관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반등한다면 양호할 수 있다 싶어서 매수 의견도 드렸어요, 전일. 조금 흐름을 길게 한번 들고 가고 싶다. 뭔가 이제 돌려냈고, 물론 단기적으로 여기 분명히 처음에 매수할 때 여기 인근 가서 좀 줄이고 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시장이 여기 보십시오. 4, 5일 동안 기관 외국인 세게 들어오는 걸 보고 추가 의견 드렸는데 일단 좀 빠졌습니다.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관계없거든요. 관계없어요. 그죠? 일단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셀트리온 양호. 자, 현대건설 편입 해가 있는 상황이죠.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양호. KMW 약보합에서 움직이고요. LG화학 SDI 슈프리마 양호. 이걸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만 5천원, 10만 원 정도에서 분할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10만 5천원은 여기 인근이고요. 분할 가능한데 10만 5천원보다는 10만원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록딜 소식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하게 잘 밀리지 않습니다. 양호.
자, 한 번에 말고 분할할 생각이 있다면 10만 5천 원 정도부터 10만 5천 원, 10만 원 이런 권역에서 분할 매수하면 된다. 최적의 포인트는 10만 원이다 생각합니다. 현대건설. 자, 오늘 건설주 어떻습니까? 한번 볼까요? 나중에 같이 챙겨보기라고요. 자, 0.27% 코스피 상승, 코스닥 0.38% 상승 출발. 자,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현재 상황으로는 매도로 잡히고 있습니다만 크게 나쁘진 않으니까 기간이 확 돌아서면서 매수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일 연기금도 좀 많이 팔았네요. 자, 전고점 부위다 싶으니 일단 한번 챙기자 그런 생각을 좀 했는 모양입니다. 2천억 팔았어요. 그거 인정.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야 3%까지 빠질 줄은 진짜 몰랐어요. 자, 2%대까지 빠지다가 1%대로 낙폭 만회하는 거 딱 보고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추가 가능하다 싶어서 일단 사지 못한 인원도 있기 때문에 어저께 신규 매수 의견까지 드렸어요. 뭐 크게 빠지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한 10% 정도니까. 별로 빠질 필요 없어요. 저는 결제 관련주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거는 뭐 결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언택트 쪽에 나이스 평가 정보 조금 아직까지 지지부진해요. 자, LG와 뭐 그대로 들어 갑니다. 전략에 약간 수정을 가져왔어요. 어떻게 수정했는지는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30만원권 그리고 33만원 사이에서 적당히 박스권 매매하라 말씀드립니다. 30만원 가면 그대로 들어올립니다. 30만원 인근 가면요.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렘데시비르가 지금 투약도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환자가 투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 90%를 지금 사버렸습니다. 7월부터 9월 물량. 그러면 보건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뭐 의지할 수 있게 되면 의지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충분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뭐 그 외에도 제품군들 양호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30만원 인근에서는 강력 매수 의견입니다. 자, 삼성전자 0.75 상승. 자, 어저께 전기전자 강하게 조졌다면 반등합니다. LG전자도 실적 발표 양호하게 나왔는데
3%대인가 빠졌는데 그대로 만회되네요. 어저께, 그러니까 뭐 실적 발표에 따른, 뉴스 나와서 빠졌다기보다 시장이 쭉 빠졌어요, 그냥. 그러니까 시총 상위에 있는, 어저께 선물을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들겨 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자동차도 돌았습니다. 자, 건설, 현대건설 들어가 있는데요. 뭐, 건설, 그만, 그만. 자, 조선이 상당히, 카타르발 수주 소식 이후에 별로 좋지 않은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야, 네이버 카카오 이거 끝내줘. 이쪽 또 갑니다. 야, 참. 그리고 음식료 조용히 강세입니다. 조용히 강세. 음식료.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다시 강세. 게임. 와, 여전히 강세. 자, 5G도 또 들썩들썩 합니다. 5G. KMW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만. 자, 셀트리온 삼행제 유독 강세. 자, SK 바이오팜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어저께 덜렁 사셨던 분 계십니까, 혹시? 자, 2차 전지 비교적 강세. 여기도 그냥 동그라미 쳐줘야 되겠다. 환율 출발, 뭐, 그만, 그만.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도 외국인이 제법 세게 던집니다. 초반부터. 코스피 613억 매도, 코스닥 87억 매도, 선물은 217계약 매수 중입니다. 기관, 현선물 동시 매도 중입니다. 100억대 규모로.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 소식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살 필요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블록딜 소식 나오기 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단 셀트리온이 좀더 낫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 정도 오면 관심 가지십시오. 너무 빠르게 할 필요 없어요. 빠르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20일 깨졌거든요. 20일 깨졌기 때문에 10만원권 와야 관심 가지십시오.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10만 5천 원에 들어가는 것도 뭐, 그죠?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10만 원 오거든 하십시오. 10만 원.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수 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순매수 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강세 보입니다.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화장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의 비교적 약세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제외한 바이오 비교적 약세고요. 메디온 제넥시는 플러스권입니다. 자, 진단키트 양호. 자, 어저께 강하게 올라갔던 결제 관련 조정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선 물량화하고요. 자, 포트폴리오 홀딩입니다.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전부 다 빨간 거다 바뀌기 일보 직전이에요. 슈프리마 외국계 매수 일단 잡히고 있고요. 전일 막 기관 외국인 쌍끌이였는데 최근에 슈프리마 슬슬슬슬 기관 외국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휴대폰 지문인식 기능 KMW 간거 없기 때문에 계속 홀딩합니다. 전고점 뚫었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상향 딱 틀어낸 초입입니다. 초입에 들어가자 그랬어요. 별 무리 없습니다. 들어갑니다. 계속. 외국인 퐁당퐁당이라도 들어옵니다, 최근에. LG와, 누가 뭐래도 뭐 2차전지 대장이니까 이틀로 갑니다. 기관 외국인, 기관에서 많이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는 놈만 가는 차별화가 제법 있기 때문에 포트에 넣고 들어오고 갑니다. 삼성전자 밀렸다 해도 상승 추세 돌려낸 초입이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확 무너지지만 않으면 이 밑으로 확 무너질 가능성 되게 작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작다고 생각해요. 관계 없어요. 관계. 그죠? 그러면 적절히 숨좀 고르다가 위로 퍽 하고 뜬다면 6만원권, 5만 7천원에서 6만원권 볼수 있다 생각합니다. 들고 갑니다. 자, 하이닉스도 오른 거 없습니다. 외국인 슬슬 사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거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홀딩입니다. SDI 신고 갖고는 막 가고 있습니다. 그죠? 신고가 갱신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홀딩.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온 거 보십시오. 양호. 나이스 평가 정보.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고, 그죠? 뭐 적절하네요. 홀딩입니다. 외국계 관심 많이 있어요. 현대건설, 한남 3구 재개발. 사업자로 선정. 밀렸으나 다시 돌아서는 상황. SOC, 뭐, 관계라든지, 남북 경협에 있어서 조금 호재 넣으면 같이 갈수 있는 현대건설. 자, 매수했던 이유를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매수했습니다. 좌측하단.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계속 들어와요. 그죠? 적당히 한 4만원권
3만 8천원에서 4만원권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야, 카카오 네이버 이거는 못 건드려요. 못 샀으면 못 건드립니다. 미리 못 샀으면 못 건드려요. 여기 사서 뭐 여기서 정도밖에 못 먹었습니다만 너무 높거든요. 그죠? 못 삽니다. 가는 건 내 거 아니지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높아요. 자, 셀트리온도 20일 이탈하면 별로입니다. 30만원 반드시 좀 지켜야 돼요. 30만원과 33만원 정도 사이 박스권 좀 이루다가 퍽 하고 뜬다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 야, 근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돼요. 그러면 기준을 20일 이탈하는 30만원 이탈하기 전에는 홀딩하면서 들고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권이 33만원 인근에서 조금 줄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셀틴 헬스케어는 20일 깼어요. 그죠? 10만원 인근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라 말씀드립니다. 10만 5천원 그 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정정하겠습니다. 10만 5천원까지 왔는데 약세입니다. 약세. 아시겠죠? 10만 정도 와야 내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점 하나가 없어. 점 하나가. 그죠? SK 바이오팜 어저께 상한가 풀렸으니까 잽싸게 사야지 하고 사셨던 분 있습니까? 혹시 사셨던 분 있냐고요? 꼭대기 샀으면 25% 올라갔을 때 샀으면요 저가가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리고 오늘 6% 빠지면요 아 25%에다가 2%에다가 6%니까 8% 33% 빠지는 겁니다. 33% 꼭대기 산 사람은 개념이 없는 거지. 개념이 거래가 됐으니까 여기 그죠? 되는 거 아닙니까? 개념이 없는 거라니까. 개념이 상한가를 몇 번을 갔는데 산다 말입니까? 아휴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삼성중공 우선주가 어저께도 뭐 상한가 같은 것 같은데 붕붕붕 가긴 갑니다만 여기는 꼭대기 샀으면 사자마자 반토막, 반토막이 뭡니까? 3분의 1 토막이다. 여기 오면 70% 빠지는 겁니다. 자, 시장이 혼조세입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혼조세입니다. 자, 미국이 어저께 빠졌는데 오늘 미국 선물이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위로 배팅해야 되나 밑으로 배팅해야 되나 고민하는 건지 몰라. 도 그죠? 그냥 딱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안 좋아야 수급이 좋아야 되는데 수급이 안 좋으면 가기가 좀 힘듭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밑으로 좀 처집니다. 외국인이 많이 던져요. 선물은 지키고 있는데 마이너스권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자, 좋아요, 구독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시고요.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페 링크 방송 안내에 있으니까요. 링크 따라 들어가서 회원 가입 안내 그리고 수익 현황들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슈퍼챗 그리고 팬클럽 가입으로 닥터K에게 자발적 후원 가능합니다. 자, 음식료의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전일 강하게 갔던 결제 관련주들 차익 실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 말씀드리자면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을 쉽게 못 따라가는 게 자, 이러한 행태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올라갔다 싶으면 빨리빨리 차익 실현 최근에 나오거든요. 고점 부위 이런 데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확 밀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딱 돌아설 때 이런 때가 포인트인데, NH 한국 사이버 결제는 손대기 전에 벌써 날라갔어요. 그죠? 손못 대는 겁니다. 그죠? 추가 상승 밀리고. 이쪽이 강하게 차익 실현 넣어죠. 음식료 최근에 또 괜찮았습니다. 음식료, 농심. 반등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조짐이었고, 오리온도 직전 고점 돌파하는 상황, 하이트 진로, 21권 여기 다 핵심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매수를 하려면 20일 살아있는 20일 인근에서 딱 매수하면 크게 낭패 없습니다. 20일 깨지면 비중 축소. 했다가 밑에 60일 지지하거든요. 그때 다시 추가해도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오늘 네이버 카카오도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NC소프트도 차익 실현 나오고요. 아, 언택트 관련 오늘 차익 실현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선물 하고 지금 따로 놀아요. 아이고. 뭔가 의도하는 거, 의도한 게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같이 움직이던, 물론 올라갔다가 한 지금 몇 개 빠지니까 빠진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플러스권 아닙니까? 물론 어저께 미국이 마이너스여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시면 돼요. 미국 다우가 1.5, 그죠? 나스닥이 0.8 빠졌죠. 그러면 아까 0.3 정도 반등했거든요. 그러면 1.2, 0.5, 그죠? 1.2, 0.5 정도 상황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0.2 보합 거의. 그러면 일단 양호하긴 양호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재밌는 건 선물을 하방으로 안 조집니다. 선물을 붙들어주고 있어요. 외국인이 600개. 그러면서 언택트 관련 쪽으로 차익 실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자, 저런 거 빨리빨리 조금 간파를 해내야 됩니다. 과연 주포가 밑으로 세게 때리려 하는 건지 이런 부분 간파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선물은 개인하고 기관하고 손바뀜 나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뭐 자동차 조금 괜찮은 편에 속하죠. 자동차, 기아차, LG전자. LG전자, LG 이노텍, 셀트리온, W게임즈, SDI,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관심 가져볼 만한 권역인 것 같았어요. 제가 챙겨보니까. 현대건설 들어오네. 현대건설. 한우 시스템, 이것도 자동차 부품 쪽이니까 자동차 쪽으로는 좀 들어옵니다. LG화학, N소프트, 삼바, SK 하이닉스, SK 바이오팜, 카카오, LG 생활건강, 매도 나옵니다. 거의 핵심 주도주군. 오늘 매도가 나오네, 외국인. 네이버도 매도 나와. 자,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강하게 상승 나왔다 밀리는 상황인데,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네요. 자, 동그라미 치지 않습니다만 5G 쪽에 에스텍, 그죠? 서진 시스템 이런 쪽으로 매수세 좀 들어옵니다. 셀튼 헬스케어 매도 나오네요. KG 이니시스, RFHIC, 아프리카 TV, 고영, NH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걸 봐도 대번 알 수 있어요. 좀 올랐다 싶으면 차익 실현 대번 나옵니다. 길게 안 끌고 가요. 딱 보니까.
자, 슈프르만은 지금 저항권입니다. 35,000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일단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5G,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양호한데, KMW는 가만히 있습니다. LG와 자, 삼성전자도 다 돌파해냈기 때문에 밑으로 추가로는 현재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분할 매수할 수 있다. 의견 드립니다. 분할 매수할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충분히 해 들어갈 수 있는 권역입니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현재 모양이 더 좋아요. 하이닉스는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현재.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힘 떨어졌으니까 10만원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밑으로 쳐집니다. SK 바이오팜 하지 마십시오. 욕심부리다가 잘못하면 홍콩 갑니다. 홍콩 가요. 자, 조금 조정 양상입니다만, 이틀째 조정 양상입니다만, 5일선에 딱 걸쳐 있고, 20일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만 강하게 안 무너지면 됩니다. 최고로 안 좋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 2048 여기는 아마 강력한 지지를 알 거예요. 여기 이평선이 지금 몇 개가 뭉쳐 있습니까? 3개가 뭉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여기에서 대변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세게 밀리면 밑으로 추가 하락이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대로 들어올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한 달, 보름여 동안에, 그죠? 그냥 왔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죠? 밑으로 빠지려고 하니, 돈갈데 없는 풍부한 유동성이 들어와서 사주고 하니까 받쳐주고 있고, 더 올라가자니 코로나 다시 재확산되고 있고, 그런 경기 악화, 그죠? 경기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더 이상 치고는 못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다. 그래서 참으로 애매하고도 결코 쉽지 않은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그만한 자리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특히 여기 이런 고점을 돌파하려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강력한 쌍끌이 없이는 매우 힘든 상황이고요.
중국이 전일 상당히 강하게 갔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적당한 부분이고요. 오늘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선물도 계속 강세 유지하는지 여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